많은 손님들을 보셨잖아요. 그렇지.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몇몇 분을 봤는데 유부녀가 총각을 만나면 못 헤어진다. 못 헤어지지. 왜 못 헤어져요? 총각무잖아. 에? 그야말로 총각무. 총각무? 그럼 단단하잖아. 야물잖아. 그것 때문에 못 헤어진다? 아니 유부녀가 나이 어린 총각이랑 못 헤어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? 어? 뭐 물론 다른 뭐 사랑 진짜 뭐 해서 그런다지만 결국 유부녀가 저 뭐야 어린 총각을 만나는 이유는 그거밖에 더 있겠어? 껌껌한 데서 그짓 하려고 만나지? 안 그러겠어? 아 그래요? 어 총각이 또 유부녀를 만나는 이유는 뭐겠어? 또 이제 그 껌껌한 데서 그짓 하고 용돈이나 타 쓰고 뭐 유부 아무튼 껌껌한 건 안 좋은 거야.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유부녀가 총각을 만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여자들이 조금 그 반문화를 너무 좋아하지 않나. 그런 여자들이 총각을 좋아하고 어린애들을 밝히고 그 총각 무술을 좋아해서 그래. 그 총각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. 그 여자들이 밤만 되면 미치잖아 이렇게. 그래서 못 헤어진다? 못 헤어지지. 나는 안 만나봤는데 그러잖아. 왜 못 헤어지는가. 네. 손님도 와서 그러잖아. 왜 못 헤어지냐 그러면 100%야 100%야 뭐 다른 이유가 없어. 너무 속궁합? 그렇지. 남편은 그냥 들어오면은 그냥 뻗어서 그냥 이러고 자는데 어? 뭐 젊은 애들은 뭐 그게 아니잖아.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그러잖아. 뭐 먹여 가면서 비타민 먹여 가면서 아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. 그래서 선생님들이 비방을 해서 찢어놓는 거예요? 있어.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. 그거는 그 상대들의 이제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지? 왜 비방이 없고 왜 비법이 없겠어? 있지. 정말 그게 간절한 사람들 있잖아. 어쩌다가 그렇게 만나서 그거 알았어. 그거를 여자가 평생 남자만 보고 살다가 어쩌다가 그런 걸 알았어. 근데 자식도 있으니까 머리는 이건 아니다는 걸 알잖아. 근데 몸이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있어.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주지. 방법은 있습니다. 만약에 그런 늪에 빠졌으면 빨리 그 늪에서 빨리 나와서 가정으로 돌아가세요.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. 고민하지 마세요.